사이즈도 아닌 집을 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? 8학군에 집 파시겠습니까? 안 파시겠습니까? 강남의 주택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.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. 2년 전 강남 아파트를 서둘러 팔았던 김상곤 전 부총리. 당시 23억 원에 팔았던 아파트가 지금 35억 원이 됐습니다. 욕먹어도 눈 딱 감고 갖고 있었으면 12억 원을 벌었겠죠. 호되게 질책을 받았던 김 전 부총리가 요즘 청와대 참모들에 비하면 차라리 낫다는 재평가를 받습니다. 비서실장이 두 채 이상 집은 정리하라고 일찌감치 경고했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. 어제 경실련 발표 보면 그 덕분에 수도권 집 두 채로 3년간 평균 7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.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. 지금껏 내놓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진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믿었다면 아직 왜 안 파셨습니까? 내일도 뉴스A입니다.